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민켄, 자영업자 조지입니다. 네, 조씨 날씨가 많이 갑자기 쌀쌀해졌어요. 그러게요. 아, 조씨 지금 약간 코감기 기운이 또 살짝 느껴지는데. 네, 안 그래도. 아니 그 저번 주부터 저희가 다시 이제 달리고 있는데 편집자님 어떤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봐야죠. 처음이니까. 네, 맞춰가는 부분이고. 한번 네. 이게 점점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별로였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네, 괜찮았어요. 네, 처음 치고는 그래도 네. 많이 맞춰주시고 저희한테 그리고 또 많은 여러분들의 응원 부탁드리면서 감기 조심하시고 이거 무슨 클로징 멘트 하는 것 같은 네 여러분들의 행복과 네? 또 클로징 멘트를 계속 아 저도 지금 아니 할 말이 없으면 하지 마요 그냥 아닌가 봐요 네. 그러니까요 상당히 기대감이 커요 사실 아, 네네 근데 이제 편집자님이 어려워하신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조금 아무래도 걸리는 네. 것 같다는 말씀하셔서 근데 처음 맞추면 맞춰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응하는 기간이 조금 시간이 그쵸, 필요해서 그쵸. 이런 말씀 드려야 되나? 저희가 매주 수요일 밤 10시 업로드잖아요. 예예. 그러면 이게 수요일에서 조금 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예. 너그러운 마음으로 혹시나 저희가 수요일 밤에 업로드가 안 된다 그러면 아 편집 좀 길어졌구나. 예, 네, 예, 이렇게 예. 그냥 일단 당분간이잖아요, 그게. 예. 예.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안 그러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솔직히 갑자기 텐션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반 프로 톤이.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바로 또 싹 나오네요 예, 예, 톤이 예. 네. 유독 오늘따라 빨리 하고 싶어요. 아, 예, 예. 오늘 아티스트가 살짝 모니터 해봤는데 아주 매력적입니다. 아, 그래서 서두르는 감이 네. 좀 있으셔가지고 오늘따라 민켄이 왜 저럴까 하시는 분들은 아, 예. 오늘 그 아티스트의 음반을 빨리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마음에 잠깐만요. 이게 앨범 이름이 바로 짝짝 안 붙어요. 오늘 민음소에서 소개시켜드릴 음반은 후지카제의 Help Ever Hurt Never입니다. 아 발음이 좀 풀렸는데 네, 이거 좀 위트 있게 넘어갑시다. 아, 예, 예. 이거 오늘따라 지금 입이 안 풀렸어요. 아니 뭐 넘겨놓고서 뭘 위트 있게 넘어갑시다. 아니, 이게 입이 안 풀려. 오프닝 좀 길게 할 걸 그랬어요. 처음 알았어요. 이 후지카제라는 아티스트는 예, 예. 조지 씨도 처음 알았겠지만 저도 아, 처음 알았고 지금 처음 봤는데요. 예 그러니까요. 네. 저번 주에 우리가 그 킹 냈잖아요. 킹루 주문할 때 같이 주문한 거예요. 아. 왜냐면 요것도 저희 구독자분이 이제 신청하신 우리 구독자분 아이디가 코로코로 코로코로님이 신청하신 음반입니다. 뜰게요 바로 여러분들 이런 현장감 그러니까. 아주 답답한 현장감이네요. 몸이 아주 야무지게 돼 있어요. 네. 아 이게 배송할 때 스크래치가 났네요. 부러진 약간 금이 가버렸네요. 이게 택배 하시는 분들이 던졌나요? 새 건데 금이 네, 가버렸네요. 던져버렸네요. 네. 이건 뭐 아, 난 넌 디자인인가 했어요? 아니요 이럴 리가 없잖아요 얼굴에. 예, 예, 예. 굉장히 미남이신 것 같아요 후지카제 씨. 그죠? 네요? 아니 눈을 감아가지고 근데 제가 그냥 알고 있는 정보는 그냥 싱어송라이터. 사진은 상당히 이게 제 스타일은 아닌데. 어,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남성 아티스트니까 저희 뭐 아니 근데 뭔가 이게 고급 종류로 아유, 아유? 약간 네. 사진지 같은 느낌인데요? 네 이게 좀 신경 쓰셨네. 캐시디 케이스도 그렇고 일반 트랙. 자 1번 트랙은 나 난이난 난이난이고 우리나라 무엇무엇 뭐 이런 거예요? 아주 상큼한 인트로입니다. 일렉기타 야무져요. 요 노래는 이제 2019년 작년 11월 18일에 한정으로 발매된 첫 번째 디지털 싱글이라고 하네요. 요 난이난이라는 게 본인이 자주 쓰는 또 말버릇이래요. 난이난? 요 뮤직비디오는 뉴욕을 무대로 찍었다 그러네요. 어울릴 것 같아요 뉴욕하고. 첫 번째 곡부터 기대감을 충족시켜주고 있다고 저는 예, 예, 생각해요. 임팩트가 있네요. 노래가 안 들리죠? 자 다음 곡 넘어갈게요. 자 2번 트랙 모에와 라는 곡이고요. 이젠 정말이야 뭐 이런 느낌이고 두 번째 디지털 싱글이었대요. 요 2번 트랙이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리고 힙합에 영향되었다는 사운드에 뭐 힘을 실어서 가사는 인생의 모든 집착에서 해방을 노래한 곡이라고 젊은 아티스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인생사를 얘기하는 거 좋아하네요. 리듬도 그렇고 힙합스러운 게 있네요. 멜로디도 되게 개성이 있어요. 뻔한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목소리가 감미롭네. 정말 트렌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이 씨가 트렌디한 음악 좀 자주 듣잖아요. 뭔가 목소리 전초가 돼버리네. 그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예예. 자, 3번 트랙 야사시사
친절 뭐 이런 노래예요. Kindness 뭐 이 곡은 올해 4월 17일 발표가 된 곡이래요. 그리고 본인이 말하길 상냥함이 느껴지는 러브송이다. 감미롭게 시작하네요. 근데 여기 멜로디 좀 친숙하지 않아요? 억지로 끼워 맞추면? 저는 사실 여기 이 곡은 그거 생각났어. 성시경 선배님의 곡, 저도 그 생각, 예. 토이 그 유열 선배님이 작곡하신 숨이 차올라. 근데 이거 숨이 차올라 이게 너무 강하다. 저는 그래요. 4번 트랙 키리가 나이카라 끝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뜻이고요. 요 곡은 올해 5월 15일 발매된 디지털 싱글곡. 요 곡에 대해서는 어떤 코멘트가 있냐면 이분이 작사를 본인이 다 하시잖아요. 2절 가사가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느끼셨대요. 그래서 1절 가사랑 똑같이 그냥 2절을 돌렸다고 하네요. 이거 막 신스 사운드 요런 신스 사운드가 돋보이네요. 두두두두두두두 요런 사운드 좋아해요? 준씨? 어울린다면? 아우 멜로디가 아주 자유롭네요. 이것도 이분의 곡은 B 파트가 뭔가 분위기 전개 이게 확 바뀌는 듯한 느낌이 꽤 있네요. 근데 그게 되게 좋게 바뀌어요. 분위기 전환이 싹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트랙 차분해지죠? 초신호차태 상태가 좋아져 버려서. 요 곡은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나는 오징어 같은 곡이라고 본인이 평했다고 하네요. 들으면 들을수록 뭐 매력이 있다는 얘기겠죠. 요것도 사랑 얘기가 아니고 조씨 자신에 대한 책망과 같은 노래래요. 이 뮤지션은 전체적으로 자아성찰을 많이 하는 스타일. 그런 것 같습니다. 음악에 대해 진지함이 느껴져서 좋아요. 저는 아주 좋습니다. 이 앨범 프로듀서 편곡 맡으신 야뻐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제가 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레인지를 굉장히 세련되게 잘하셨네요. 이분이 요런 곡이었습니다. 7번 트랙 토쿠니 나이 뭐 이거는 이제 특별히 없다 뭐 이런 뜻이고 로우파이 힙합의 편안함 따뜻함을 의식한 앨범의 반환점이 되는 곡이라고 하고요. 시작 좋은데요 이 곡도? 멜로디 되게 잘 쓰신데 굉장히 트렌디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조씨? 이 정도 사운드면 저한테는 신선한 느낌이에요. 저는 약간 AOR 뭐 이런 거 자주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프레쉬하네요 오늘 앨범. 그리고 멜로디가 굉장히 팝스러워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일본스러운 느낌은 안 들어요. 네. 멜로디가 후렴 아주 좋아요. 듣기 편안하고 정말 작곡을 정말 잘하시네요. 이 곡을 제가 솔직히 이 곡은 잠깐 들었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네. 뻑이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미리 추천 트랙이고요. 카에로 예, 돌아가자라는 뜻이 곡이고 예. 저는 벌스부터 좋았어요 멜로디. 어쩜 이렇게 호감적일까요 멜로디가. 죽을 때를 생각했을 때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삶은 돌아오는 길에 겹쳐 자문자답한 악곡이라는데 굉장히 심한 말이에요. 이거 이 어린 분인데 참 B파트에서 이런 긴장감을 주죠 여러분. 이 곡의 저는 포인트가 B부터라고 생각하는데 막 이렇게 긴장감을 주다가 틀어져요. 여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오케스트라도 너무 좋고 일단 멜로디가 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좋네요. 좋아요. 저 최근 들은 작년까지 통틀어서 일본에서 발매했던 신곡들 중에 저는 뭐 최고였던 것 같아요. 최근 뭐 2-3년간 중에 새로 발매된 곡 중에는 단연 최고의 곡입니다. 이 앨범을 추천해주신 그 코로코로님한테 너무 감사드렸어요. 이 좋은 곡을 알게 해주셔가지고 1, 2, 3, 4 이게 뭐 딱히 편곡이 이전부터는 뭐 신선한 건 없는데 멜로디가 너무 좋으니까 노래하고 끝까지 다 듣는 건가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분량 좀 많이 뽑으려고. 아예예 예. 저는 이 노래 노래방에 나오면 연습해서 부르고 싶어요. 약간 그런 정도예요. 멜로디가 너무 제 스타일이라서 멋있습니다. 편곡도 잘했어요. 예 이런 곡이었습니다. 이 앨범이 약간 명반이네요.
밀도가 있네요. 오, 그래요. 예. 저도 그 얘기를 좀 고급스러운 말 썼어요. 예. 밀도감이 있고 좋은 이런 액기스를 쫙 해서 이렇게 농축해놓은 이 한 장의 CD에 약간 그런 예. 느낌도 들어요. 하나하나가 다 싱글로 다 나왔을 것 같던데요.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더라고요. 아, 예. 그 메리트가 예. 그런 어떤 곡에 가진 힘들이 예. 굉장히 칭찬인데요? 굉장히 칭찬이 아니라 대놓고 칭찬이죠. 엄청 씨가 표정을 안 바뀌면서 칭찬을 야무지게 또 잘하세요? 아, 네. 아니 너무 좋았어요. 예. 아니, 진짜 저도 좋았어요. 예. 예. 이 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1997년 6월 14일생이고 4남매 중 막내래요. 아. 그리고 오카야마현의 남서부에 위치한 인구 만 명 정도밖에 없는 작은 마을 사토쇼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3살 때부터 악기를 연주했던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피아노와 색소폰, 때로는 영어까지 배워서 이렇게 음악의 실력을 키웠었고 초등학교 끝무렵에 아버지가 앞서가셨네. 한마디를 하셨대요. 이제 유튜브의 시대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외갓댁에서 촬영했던 이분의 후지카네 씨의 피아노 커버 동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면서 음악의 세계로 뛰어들었대요. 어린 시절부터 후지카네 씨는 재즈와 클래식뿐만이 아니라 팝, 가요, 트로트 등 연대 장르를 불문하고 온갖 음악을 듣고 자라면서 국내를 불문하고 활동하는 뮤지션이 된다라는 생각이 이게 자리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고교 졸업과 동시에 본인의 의사로 커버 동영상을 이제 게시물로 올리면서 다시 유튜브를 활발하게 활동하셨나봐요. 그러면서 뛰어난 피아노 편곡이라고 그러죠. 편곡이 여러 측면에서 이제 화제가 되었었대요. 스포티파이라고 아시죠, 조씨? 이제 우리나라는 도입이 안 됐어요. 일본, 미국 주목할 만한 뭐 그런 그 음원 사이트, 그러니까 스트리밍 같은 그런 건데 스포티파이가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온다고 뭐 얘기는 있어요. 근데 하여튼 거기서 올해 약진을 기대하는 넥스트 브레이크 아티스트 10조 얼리 노이즈 20에 선출이 됐었고 데뷔 싱글이 아까 우리 1번 트랙 무언무언 난이난 그거로 이제 데뷔를 한 거예요. 올해 네 올해죠. 올해 1월 24일 날 첫 싱글이 나온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데뷔일이 1월 24일이 데뷔였어요. 올해 정말 대박인데요. Health ever, hurt never라는 말은 후지카즈 씨 아버지가 자주 했던 말이래요. 하여튼 요 앨범은 조이 씨 제가 통상반을 구입한 건데 초회 한정판에는 2CD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CD에는 Health Ever Hurt 커버라는 제목의 피아노 연주의 서양음악 커버 11곡을 수록한 2CD 사양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초회 한정판도 한번 구입해서 들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정보까지 전달하면서 이분에 대한 소개가 끝이 났습니다. 신인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많은 히스토리 없는데 굉장히 저는 임팩트가 느껴졌습니다. 이 앨범에 대해서. 그래서 이 앨범의 순위는 또 오리콘 앨범 차트 데일리 1위 주간 2위를 찍고 빌보드 핫 앨범 차트에서 주간 1위까지 또 찍습니다. 찍을만 합니다. 주간 2위를 찍은 게 의아한데요? 자 그러면 조이씨 추천 트랙 오늘 그냥 솔직히 담백하게 날려주세요. 추천 트랙이 없는 게 말씀해 주시죠. 그 이유가 있겠죠 또? 네? 저는 집에 가서 앨범을 다시 들어볼 생각이에요. 제가 그게 이제 네, 이제까지 저희 채널을 많이 구독하시고 보셨으면은 아시겠지만 제가 앨범 자체가 너무 좋으면은 이게 딱히 추천곡을 하나를 찝지 잘 못해요. 통으로 그냥 네 통으로 묶는 그런 앨범이 한국 한 앨범밖에 없지 않았어요 조씨? 그 정도 임팩트 나카모리 아키나의 크림스 그 이후로 네. 최초네요 또. 그렇죠 그렇죠. 우선은 네. 세대를 불문하고 좋은 앨범 아닐까. 엄청난 극찬인데요. 네. 분명히 트렌디한 것도 맞지만 다른 그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들어도 이걸 싫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같은 분명히 또 있겠죠. 있겠죠. 또 그 와중에 있을 있겠는데. 거예요. 그 어쩔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안고 갈 수 없고 그러니까요. 이제 저희가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맞아요. 근데, 네. 네. 근데 올해 나온 앨범을 저희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너무 좋았잖아요. 불과 6개월 전에 발매된 음반입니다. 그렇죠. 저번 주에도 그랬지만 킹루? 네. 네. 아니 우리 구독자분들의 수준이 엄청나세요. 그러니까 빠르시고 구독자분들이 추천해주는 음반을 꼭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괜히 추천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프로프로님 아주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앨범 추천해 주셔가지고 한국을 또 못 찍는 게 장르가 하나를 하면 열을 한다고. 이 사람은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너무 느꼈어요. 편곡자도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조이 씨는 이 앨범에 대해서 그 정도 극찬을 하면서 그냥 통으로 추천한다는 거. 그렇죠. 뭐 하나 딱 찍기에는 너무 아까운 앨범입니다. 저는 그래도 찍어보겠습니다. 저도 이 앨범 자체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LP도 있어요.
아니 제가 근데 이걸 너무 빨리 이렇게 소개시켜 주고 싶어가지고 LP 중까지 하면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또 솔직한 말씀 드리자면 단종이 됐어요. 새 거가 벌써 비싸요? 그래서 20만 원을 줘야 이게 보고 살 수가 있어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벌써? 네, 6개월 됐는데 가치는 아마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앨범의 LP는 추천 트랙을 하자면 1번 트랙 난이난, 2번 트랙의 모에와 4번 트랙의 키리가나이카라. 많죠? 벌써 13곡이 됐고 7번 트랙 토크니나이, 그리고 제가 아까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던 마지막 트랙 카에로. 카에로는 정말 여러분들 제가 노래방에 나오면 이게 나왔을지도 몰라요. 연습을 해서 언제 우리 민음소에서 커버 영상을 올리든지 이 정도로 제가 애정이 느껴진다는 거죠. 반기시 느낀 할까 싶은데 해봐야 하는 거죠. 굳이 이카제시 팬분들이라면 그래도 한 번쯤은 봐주시지 않을까. 요놈이 어떻게 불렀나 도와는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촬영을 도와주시든지. 아, 예, 예, 예. 하여튼 아 근데 이 카에로는 아주 맛이 갔습니다. 아주 듣고 한 번에 그냥 반해버렸어요 이 곡에. 그래서 이 아티스트에 대해서 궁금증이 이제 생겼고 앞으로의 행보가 또 굉장히 기대가 돼요. 다음 앨범과 다음 음악은 어떨지가 전 기분이 너무 좋은 게 새로운 아티스트 중에 이렇게 행보가 기대되는 아티스트가 별로 없었거든요. 메말라 쪽. 네, 약간. 솔직히 네. 말해서. 근데 후지카제라는 아티스트는 찾았다 요놈인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분의 뭐 홈페이지도 즐겨찾게 해놓고 뭐 해서 네. 새로운 신보가 나오는 어떤 소식이 있으면 설레일 것 같은 느낌. 요 정도예요. 코로코로님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요 정도입니다. 제가 아, 유명해지시겠어 이런 코로코로님 하도 언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야무지게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아티스트의 또 다른 음반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예. 인사드리죠. 하나 둘 셋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